움직인다, 움직인다, 움직인다. 움직이는 것만. 금방 이거. 오! 몇 분 있다 먹으면 돼요? 네. 오! 아, 그 씹는 맛이 기가 막히지, 식감이. 아, 진짜 맛있다. 나는 우선 그냥 얘만 한번 먹어보겠어. 매콤해. 아, 정시아 씨 처음 먹는 거. 네, 처음 먹어요. 근데 뭐든 잘 먹더라고요. 저는 다 잘 먹어요. 아, 진짜 맛있다. 안 먹어봐서. 장어랑 완전 다른데? 아, 심플이지. 씹는 맛이 있지? 씹을 때마다 맛이 달라져. 뭐가 터지지 마. 고소병가? 뭔가 꼬득꼬득한데 계속 씹다 보면은 고소하지. 고소한 맛으로 바뀌고 입안에서 여러 가지 맛이 나. 그래? 식감이 되게 여러 가지야. 식감이 진짜 신기하다. 오돌오돌 씹히니까. 식감이 너무 재밌어. 근데 계속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더해져. 나 왜 지금까지 이걸 처음 먹어보지? 아, 맛있다. 꼼장어는 뭐 서울에도 가게가 많이 있습니다만 네. 아무래도 저렇게 산지에서 먹으면 그렇지. 더 맛이 있죠, 싸고. 저는 어렸을 때 진짜 밥 반찬으로 먹었었어요. 신기하다. 어릴 때부터 안주를 먹고 크셨어요. 아, 어르신께서는 가끔. 저걸 왜 꼭 술이랑 먹어야 되나? 저거 밥이랑 먹어도 웃겨. 괜찮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좋아. 아우, 맛있겠다, 진짜. 자꾸 생각나. 아줌네, 우리 밥 한 개만 볶아주세요. 아, 이 양념을 넣고. 볶아주세요. 아, 밥 예술이었어요. 어, 마지막에 다 볶아줘요. 어, 맞아. 아, 너무 맛있어요. 여기다 또 굴가루 넣어요? 양념이 너무 맛있어서 밥 볶으면 진짜 와. 또 밥을 먹어줘야 그럼 마무리가 뭐든지 마무리가 중요해. 맞아.